어제 18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한민국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작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략에만 매몰되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민께 약속한 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두 정당이 하나로 힘을 모았습니다. 이제 거대한 산을 넘은 국민의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정책을 만드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공약 중첫 번째가 바로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입니다. 국민의힘의 최우선 정책 기조는 포스트 코로나 대국민 민생 정책 발굴과 실현입니다.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서민들의 부채와 물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촌, 청년, 여성, 장애인, 어르신 등 모든 국민에게 와닿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석이라는 의석수로 민생을 무시하고 법을 무력화하는 정당에 대응하는 방법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와 믿음으로 국민의 힘을 모으는 것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도약하고 국민의 힘은 국민 성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